4월 25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대체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유로존 국채 입찰 호조와 미국 기업들의 실적 개선 덕에 다우와 S&P 500 지수는 반등했지만 나스닥은 애플의 주가 약세가 지속되며 홀로 부진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큰 폭으로 반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유로존 국채 입찰 성공에 미국 경제지표 선전, 기업 실적 호조 등이 반발 매수세를 이끌어냈습니다. 영국이 0.78%, 독일과 프랑스는 1%에서 2%로 올랐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오늘 오전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시행사인 파이시티 전 대표 이모 씨는 최 전 위원장에게 복합유통단지 인허가 청탁을 해달라는 명목으로 11억 원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유산 상속 소송을 제기한 삼성과 장남 이맹희 씨에 대해 집안에서 퇴출당한 양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이숙희 씨에 대해서도 나를 세우는 등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한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유로존의 국채 입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데다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애플의 주가가 약세를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만 소폭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 마감 이후 애플의 실적을 발표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기도 했죠. 아마 오늘 하루 종일 애플에 대한 이야기 들으실 텐데 과연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에도 LG전자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요. 과연 시장 기대를 만족시킬지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가 이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애플의 실적 발표 내용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마감 내용과 함께 어떤 재료들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유럽 증시 같은 경우 프랑스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 쪽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조금 다우 산업지수는 0.58% 정도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하긴 했지만 나스닥 종합지수는 조금 애플 실적이 발표되기 전이라서 조금 그런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프랑스 같은 경우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올랐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스페인 그리고 이탈리아의 어떤 그 국채를 좀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어떤 스페인과 그리고 이탈리아 어떤 국채 부실이 문제가 되게 된다면은 프랑스도 타격이 상당히 큰데 어떤 이런 그 이 두 나라의 어떤 국채 입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다는 부분들이 호재가 되면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 비해서 두 배 정도 상승한 2.2% 정도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채 입찰 마무리 그리고 미국 지표 호전으로 해서 독일과 영국도 마찬가지로 좀 상승 마감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어요. 하지만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유럽 쪽보다는 조금은 상승폭이 좀 조절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애플의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작용을 했었지만 좀 더 자세하게 뜯어본다면은 일단은 신규 주택 판매 건수 그리고 대도시 주택 가격 지수가 예상치보다 좀 괜찮다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호재가 되긴 했었지만은 아무래도 상승폭이 조금 그래도 그 상승폭이 그래도 광바구권에서 머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무래도 그 주택 판매 건수 이런 그 주택 지표는 호재를 보였지만 아무래도 소비와 조금 연관이 있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가 예상치보다 조금 조절했다는 부분들도 어떻게 본다면 상승폭을 조금은 제한시키는 요인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주택지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지금 이제 대도시 가격지수가 0.2% 뭐 이렇게 0.5% 정도 이렇게 소폭 조금씩 상승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시장에 그 기존 주택 판매권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압류주택이 너무나 많다는 부분이 좀 악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 판매권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압류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60%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압류주택 그 물량이 계속 시장에서 쏟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물량이 좀 소화가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주택 시장은 뭐 지난 저녁 같은 게 신규주택 판매 건수가 뭐 개선이 됐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너무나 조잔 수준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30만 건 전에 어떤 주택 판매 건수 흐름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닥이 확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직까지 어떤 부양책이라든지 그리고 주택시장이 완전하게 호전이 됐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좀 팩트를 좀 나눠가지고 그 유로존 국채 입찰 그리고 애플 실적 조금만 더 말씀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은 그 프랑스가 좀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탈리아 그리고 스페인의 국채 입찰이 조금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다는 부분이 큰 호재가 된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스페인 같은 경우에 구조, 재정위기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국채 입찰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 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것 같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에 3개월 그리고 6개월 단기 입찰이 좀 있었는데,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19억 3천만 유로였던 발행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 발행 물량은 좀더그 소화가 잘 됐습니다. 하지만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은 제가 그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낙찰 금리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이전에 그 0.38%보다 거의 2배 정도 오른 0.634% 정도 기록을 했고요. 이건 3개월물이고요. 6개월물 같은 경우는 0.84%에서 1.58%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채 입찰이 원활하게 소화가 되는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은 글로벌 이슈 지난 그 글로벌 이슈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국채 입찰 발행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채 입찰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다음에 이 국채 만기가 다가오게 됐을 때 여기에 대한 이자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얼마만큼 시장의 우려감 해소에 나갈지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말씀 한번 드려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탈리아도 2002년 만기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34억 4천만 유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물량이 34억 4천만 유로인데 여기 한 34억 4천만 유로 좀 부족한 그런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뭐100% 됐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일단 여기도 낙찰금리가 좀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2.35%에서 지금 이제 3.36%로 많이 올랐는데 스페인과 마찬가지로 이탈리아도 이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된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스페인, 이탈리아 지금 이제 재정 위기 이런 부분에서 얘기하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런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은 그만큼 이후에 스페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후에 이자에 대한 부담 그리고 원초적으로 말씀드려 본다면은 여기에 대한 빚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걱정이 된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도 그렇고요, 스페인도 그렇고 일단 자국 내 어떤 그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부실 자산이라든지 그리고 이 부실 자산의 원인이 되고 있는 주택 경기가 계속해서 안 좋은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우려감은 계속해서 조금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모르겠습니다. 그 작년 8월 달까지 큰 어떤 시장이 큰 폭락으로 이끌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지금은 조금 뭐 거의 뭐한 100에서 전체 100% 놓고 본다면 한20% 이내 좀될것 같지만은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유로존이 어떤 갈라지는 그런 계기만큼의 어떤 큰 파장이 된다면은 아무래도 지난 8월 달 같은 그런 급락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요 부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관찰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어떤 결과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좀 안고 가야 될 어떤 악재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0.3% 정도 약파권을 마감했는데 이 부분은 애플이 좀 실적을 발표하기 이전에 나온 우려감이라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애플이 실적 발표하고 난 뒤에 시간에 걸려서 4% 넘는 그런 급등세가 현재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예상치 같은 경우 주당 순이익이 9.90달러 정도 예상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발표된 부분은 12.3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116억 달러 정도 현재 나왔고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상당히 조금 시장 예상치보다 호전된 어떤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같은 게 스마트폰 갤럭시 S가 상당히 좀 많이 팔리고 있는 부분인데, 애플도 마찬가지로 아이폰이 상당히 좀 많이 판매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폰이 판매된 게그 2분기 중에 아이폰 판매가 3,510만 대 판매하게 되면서 전분기 대비해서 88%나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폰 판매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순이익 그리고 주당 순이익이 상당히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이폰 5, 뭐뉴 아이패드 이런 신제품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제품들이 어떤 판매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은 실적 성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그 애플 다음 분기에 봤을 때 이런 제품들의 판매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는다면은 조금 꺾일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애플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그 주가 추이 볼 때는 아무래도 그 제품들의 어떤 판매 추이를 계속해서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애플의 실적이 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 IT 업종이 좀 강세를 보이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상당히 주가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좀 모르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실리콘학스라든지 그리고 뭐 이라이콘 같은 이런 그 코스닥 내 종목들이 이런 그 애플의 실적 영향이 좀 있을지는 조금 시장 열려봐야 좀알것 같습니다.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 너무나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아이폰 수혜주라 하시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오늘
주가 상승이 좀 예상이 되고 있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조금은 코스닥 쪽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이런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는 좀 시장이 열려봐야 알수 있겠다. 이렇게 조금 마음을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애플 호실적에 따른 IT 업종에 대한 대응 전략도 잠시 후에 좀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어제장에서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운수 장비와 금융업종 좀 동시에 집중적으로 사들었더라고요. 네. 자, 어제 같은 경우 시장이 조금 하락을 했는데 조금은 그 걱정스러운 부분이 어저께 상승폭을 좀 확대시킨 시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네. 더 중요한 것은 1970포인트가 좀 저항이 되면서 다시 한번 윗꼬리를 달면서 좀 하락 마감을 했다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시장 속에서도 어제 같은 자동차주가 상당히 좀그 힘을 내주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그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들 쪽에서 매수한 종목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쪽 먼저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 자, 외국인들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포스코, LG전자, OCI, 현대차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현대모비스, 삼성화재, 현대차, 기아차, 삼성생명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전반적으로 매수한 종목인데 어저께 뭐그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쪽만 매수했다고 좀 봐야 될것 같은데 그만큼 지금 현재 그 매기가 코스닥 쪽에 자동차 부품 쪽으로 좀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순수하게 지금 그 어떻게 본다면 지금 코스피 쪽에서 완성차 업체만 지금 현재 매수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특징적이라 봐야 될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부분 계속해서 어떻게 본다면 시장 유동성 자금이 그만큼 한계에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부족한 자금으로 올릴 수 있는 종목들이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너무나 자동차주에 좀 집중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현대차 같은 경우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것 같고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좀 동반적으로 매수해졌던 부분들이 조금 특징적이라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외국인 쪽 살펴보게 된다면 삼성전자, 뭐 LG전자 이렇게 매수가 되는데 뭐 LG전자는 뭐 예상치보다 실적이 잘 나올 것이라는 부분. 그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그 애플의 실적이 좀 좋게 나올 수 있을 만한 부분을 좀 예상을 한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사주 매입 이런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고요. 자, 다음 이제 매도한 종목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쪽부터 먼저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 자, 외국인들은 삼성화재, 호남석유, 삼성전자 우선주, SK 하이닉스, LG화학 순으로 매도를 했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고려아연, LG화학, 대림산업, SK이노베이션, SOL 순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자, 외국인 쪽 같은 경우에 살펴보게 된다면은 일단은 삼성전자는 매수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우선주는 매도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조금 특징적이라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다시 한번 매도세로 전환됐다는 부분도 특징적이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일단은 기관들 같은 경우 화학업종을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특징적이라 봐야 될것 같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긴 하지만 SK이노베이션, SOL 같은 종목들 같이 전체도 화학업종을 매도하였던 부분이 좀 특징적이라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에 관한 부분이 LG화학이 조금 시장 예상치 못 미치는 실적 그리고 턴어라운드에 실패했다는 부분들이 조금 정유주까지 좀 악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좀 1분기에 실적이 좀잘 나올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은 LG화학이나 LG화학 실적이 조금은 뭐 덮어버리는 그런 효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학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기관의 실적 매물이 조금은 주춤할 때까지 그리고 완화가 될 때까지는 좀 기다리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마지막으로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한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쪽부터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코미팜, 다음 덕산아이메탈, 인프라웨어, 성화하이텍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 쪽 같은 경우에는 GS홈쇼핑, 그리고 위메이드, CJ E&M, 컴투스, 선광밴드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자, 먼저 기관 쪽 먼저 살펴보고 싶은데요. 컴투스, 선광밴드. 선광밴드 같은 경우 이전에 피팅 관련주 해가지고 작년 실적 그리고 올해 1분기 실적도 1분기에 수주도 상당히 많기 수주를 많이 받아서 저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이었는데 수급 주체가 외국에서 기관으로 좀 바뀌었다는 부분이 좀 특징적이라 봐야 될것 같고요. 컴투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프로야구 개막에 대한 호재가 상당히 좀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가파른 상승세가 계속 시장이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안 좋은 반면에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 특징적이라 봐야 될것 같고요. CJ E&M 같은 경우에도 요 종목은 조금 기관이 매수하고 있긴 하지만은 제 생각에는
1분기에는 그 1분기 실적이 좀 적자로 전환이 됐고요. 그리고 2분기에 뭐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다, 흑자 전환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런 2분기에도 실적이 호전이 될까, 그런 여부를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 예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런 기관 매수세가 조금 더 강력하게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기에 그칠 가능성도 조금 염두에 두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말씀 한번 드려보시고요. 그리고 외국인 쪽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성우 하이텍, 좀 전에 그 코스피 쪽에서 매수한 종목에서 말씀드렸듯이 기관이었지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완성차, 현대차, 기아차만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조금 그 말씀드렸는데, 성화이텍 같은 경우 외국인의 매수가 뭐 9.8억 정도 매수가 들어가긴 했지만은 최근에 주가 흐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성화이텍 같은 경우에는 그 차 바디, 그 어떤 그 차 그 완성차였던 외관을 만드는 회사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화신도 그런 똑같은 회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신도 주가 흐름이 좋지가 않고요. 그리고 성화이텍도 마찬가지 좋지가 않은데, 이런 매수 흐름이 좀 지속적으로 나오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매수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코스닥 전체 흐름이 좋지 않다는 부분, 그리고 코스닥 자동차 부품제는 아직 관심이 좀 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매 동향 잘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오늘 전략 세워볼 텐데요. 계속 일부 대형주 위주로만 보니까 대응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을 텐데, 오늘은 또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미 지수가 갖는 의미는 많이 퇴색되긴 했지만 과연 1960선에서 방향성은 어디로 둬야 할지도 살펴봐 주시죠. 네, 지금 시장은 아마 지수와 업종 차별화가 아니고요. 네. 지수는 안 좋고 매수한 종목은 좀 따로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날마다 어떤 그 업종 순환매라기보다는 어떤 종목 순환매라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 완성차 업체가 그 자동차 업종의 강세를 보이긴 하지만은 자동차 업종 내에서 어떻게 본다면은 완성차, 현대차, 기아차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만 매수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현재 그 제가 월요일날 좀 말씀을 좀 빠뜨린 부분이 있었는데, 1970포인트를 지금 이거는 그 화면 좀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1970포인트를 이렇게 세 번이나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전에는 이렇게 박스권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1970포인트에 접근을 하더라도 이렇게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어제 같은 경우 조금 그저께 같은 게 조금 월요일 시장 같은 경우에 좀 걱정이 됐었던 부분이 지금 2050포인트에서 지금 이제 1970포인트까지 단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트렌드가 이렇게 하락 추세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월요일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탈 가능성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단기적으로 이렇게 추세는 하락 그 트렌드고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 추세를 강력하게 돌려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흐름이 나오지가 않는다면은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서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거래량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죠.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은 하락 쪽에 매도세가 그만큼 많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을 이렇게 거래량 기술적으로 봤을 때 표시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하방 현상이 상당히 필요한 구간이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시고요.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1940포인트 어떤 지수 의미가 좀 그 지수에 대한 어떤 지지력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네. 한번 짚어본다면은 1940포인트의 어떤 지지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자. 그리고 2차 지지라인은 1940포인트다. 이렇게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먼저 한 가지 더 말씀드려본다면은 오늘 좀 강보합권 출발이 좀 예상이 되긴 합니다. 근데 이 강보합권 출발이 한 0.3%인지 0.4% 정도 어떤 약한 강보합권 출발이 조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업종에서 강세를 보이겠지만은 IT 업종이 시장을 그만큼 끌어올릴지 여부가 저는 조금 미지수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 전강 후약의 모습이 좀 예상이 되면서 조금 아직까지는 관망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이런 부분 한번 말씀드려 보고 싶고요. 자, 그러면서 준비한 화면 좀 같이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먼저 환율 먼저 말씀드릴게요. 환율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계속해서 환율을 보자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 1140원을 이렇게 계속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위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트는 부분이 보이고 있죠. 그렇다면은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1145원에서 1150원까지 어떤 상승은 계속 좀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달러라든지 유로의 어떤 그 상대 통화 대비 어떤 흐름이 아니고 지금 현재 어쨌든 안전자산 선호 현상, 즉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현상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환율이 조금 올라가시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단지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는 것이지 우리나라 원화채권에서는 돈이 아직까지 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래서 원화채권에서 돈이 안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단기적인 하락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근데 주식시장에서도 그렇게 자금이 빠져나가고 즉 원화채권
사건, 국채 선물에서도 만약에 돈이 빠져나가게 된다면은 이 하락 추세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환율이 1140원에서 1150원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시고요. 그리고 외국인의 선물 누적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18,000계약까지 선물 매도 계약이 누적이 됐는데 네. 이 부분은 좀 2만 계약까지 앞으로 해봐야 1,700계약 정도밖에 안 남았지만은 2만 계약까지는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매도 계약이 나오더라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포지션이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2만 계약 전에서 어떤 매도 포지션에 대한 어떤 강한 청산이 나오는지 그 여부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신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전강 후향으로 생각한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는데 자 어제 장 후반 쪽에서 외국인들이 콜옵션을 이렇게 매수로 이렇게 누적시켰다가 장 후반 쪽에서 다 청산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풋옵션 보도록 할게요. 풋옵션 쪽에도 보게 된다면은 장 후반 이후에 풋옵션을 이렇게 매수를 누적을 시켰다는 겁니다. 즉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 개인들은 이렇게 콜옵션을 누적시키면서 마감시켰지만은 외국인들은 풋옵션을 이렇게 누적을 시키면서 마감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장 후반 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포지션을 누적을 시켰다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콜옵션은 정리가 나왔고 풋옵션은 매수를 누적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 이 영향 때문이라도 오늘 쪽에서 강박권 출발을 하더라도 전강 후약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현물 쪽에서는 환율을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선물 그리고 파생 쪽을 봐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장 후반 쪽에서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된다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를 해보자면 강보합 출발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런 외국인들 포지션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전강 후향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도 마찬가지로 관망으로 대응을 하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전강 후약 가능성이기 때문에 관망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플러스 라인업의 강동석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에서는 센플러스 전문가 방송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번에 봄을 맞아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려 3개월 가격으로 6개월 동안 만나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센플러스 라인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근 전문위원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종목 한세실업 시가 9,030원에서 시작하면서 전략 세워주신 대로 매수해봤는데요. 종가는 8,910원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세워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시가에서 편입이 되고 나서 장중에는 한 3% 정도 이상 상승 구간까지 좀 진입이 됐었는데 장 막판까지는 그러한 상승의 힘을 좀 유지하지 못하고 좀 매물을 좀 맞으면서 하락 마감이 좀 됐는데요. 소폭 좀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뭐 수급적인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이 지속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요. 뭐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약간의 어느 정도 뭐 차익 실현 매물도 맞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에 반해서 또 신고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 한 2, 3개월의 어떤 박스의 부분을 돌파했기 때문에 뭐 여전히 뭐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보고요. 5일선도 이탈하지 않는 그러한 흐름이고 뭐 정별 구간에서 현재 뭐 시장 상황 대비해서 상당히 강한 그러한 종목이 아닌가 여전히 그러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오늘같이 좀 빠지는 구간에서는 뭐 5일선 이탈되지 않는 가격선에서 다시 한 번에 매수 관점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이러한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들고 나오신 종목은 어떤 건가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이제 아나패스라는 종목인데요. 네. 여러분들 아마 시장에서 많이 좀 주목도 받았었고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이제 삼성전자와 관련된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삼성전자 LCD 티콘을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티콘이라고 하면 이제 타이밍 컨트롤러라고 하는데 디스플레이 장치에다가 글씨나 이미지 등 이런 부분 영상이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핵심 부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TV 쪽에 많이 들어가는 제품인데요.
삼성전자 내에서 현재 지금 MS 마켓쉐어 같은 경우가 점유율이 지금 한 4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러한 업체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현재 주가의 흐름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동사 같은 경우도 앞으로의 향후의 주가에 또 긍정적인 모습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을 해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이제 현재 지금 스마트 TV 판매량 증가되는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하이엔드 고사양 제품 그런 티콘의 어떤 매출 비중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도 좀 주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OLED TV죠. 앞으로 이제 OLED TV 쪽으로 더 이렇게 주력을 하게 될 텐데 2013년도에 OLED TV용 티콘 단독 개발 업체로서 동사가 바로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그런 업체로서 지금 선정이 된 상태고요. 그러한 부분이 이제 OLED용 티콘 같은 경우가 기존의 그 티콘에 대비해서 단가 자체가 평균 판매 단가 자체가 한 2배 이상까지도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매출에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2012년 올해죠 1월 달에 중국의 뭐 관영 CCTV를 비롯해서 중국의 6개 방송사들이 이제 3D 방송 정규 방송을 개시를 하게 됐죠. 그 부분에 있어서 동사가 좀 수혜를 보게 될 것이고 7월 달에 있는 바로 이제 런던 올림픽 이런 부분으로 고화질 3D TV 수요가 좀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도 동사가 좀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호재거리를 좀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관심을 좀 가질 만한 종목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요. 한 가지 더 좀 재무구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현재 이제 시총이 한 1,300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현재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한 600억 이상이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도 상당히 현재 주가 수준은 상당히 매력적인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한 3개월 정도의 어떤 박스의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상당히 좀 강한 양봉을 형성을 하면서 거래량도 수반이 되면서 21선을 좀 강하게 돌파하는 박스의 상단 부위를 추후에 돌파하겠다는 어떠한 의지를 좀 보여주는 그러한 흐름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요. 바로 그러한 수급적인 부분은 외국인들이 주체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말씀을 드리면 12,500원에서 13,000원 이 사이에서의 매수밴드를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1,5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제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 오늘도 거제와 같은 상승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어제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오늘 뭐 일단은 시장의 흐름도 좀 반등이 나오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이제 강한 상승 이후에 약간의 뭐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 이후에 조정이 나온다면 오히려 그때가 더 좋은 매수의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점 유념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승모 전문위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참 힘들어 보입니다. 장 한번 짚어주시죠. 네, 사실 그 시장 수급으로 그리고 또 해외 증시와 같이 본다면은 이상한 그 기운이 좀 도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네, 그 심상치 않게 움직이고 있는 뭐 유럽 증시, 또 유럽 자체뿐만 아니라 중국도 현재 성장 동력도 약하고 또 미국, 아시아, 뭐 남미도 모멘텀도 약해져서 추가 조정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고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여전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곧 있으면 이제 미국의 애플사 이제 실적 발표 후 애플사 주가가 또 급락할 것이다라는 이런 설이 또 팽배한데요. 이럴 경우 나스닥 지수도 한 차례 더 흔들리고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수 조정폭을 1948포인트까지 확장해서 보자는 그 이유였는데 현금 비중도 그 30% 정도까지 좀 늘리고 보자라는 이런 의견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하지만 오늘 돌발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다면은 오늘 장은 좀 상승 마감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현금 비중을 좀 확보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투자자분들이라면은 오늘을 이용하여 현금 비중을 좀 확보해 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 지금 언제 이제 주식을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느냐? 지금 코스닥과 이제 코스피 모두 이제 반등 자리에 모두 놓여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반등 쪽에 대한 이런 무게를 좀 두고 있고 유럽발 문제가 누스러지기 전까지는 이제 눈치 장세를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식 투자도 이제 그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악재가 거치기 전에 저가에서 매수하는 방법, 또 악재가 해소된 이후에 바닥에서는 못 사더라도 무릎에서 사는 자리. 제 소견입니다만 이제 악재 해소 자리로 보기보다는 이번 주 1997포인트를 회복한 흐름을 보여준다면은 오늘만 제외하고 계속 주식 비중을 늘려나가고 그렇지 않는다면은 현금 비중을 유지를 하거나 또는 현금 비중을 좀 늘려나가는 쪽으로 장을 해석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난 종목 대동공업 AS 부탁드릴게요. 네, 전체적으로 그 시장 수급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도 전에 제시하였던 이런 가격 구간을 좀 지켜주면서 좀 마감이 된,
모습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대동공업, 제가 이제 여전히 저점 돌린 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언급하였는데요. 대동공업이 이제 장중 한때 혼잡한 흐름 속에서 상승분을 좀 보여주다가 매수 가격을 한 차례 또 준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신규 진입 없이 관심 종목으로 일단은 계속해서 이제 편입해서 대동공업 지켜보도록 하겠고 여전히 보유 관점 그동안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제 그 이후로는 일단 그동안 이제 저항이 되어졌던 이제 5,200원 구간 때부터 5,300원 이 자리가 이제는 대량 거래가 터진 이후에 저항이 아닌 이제 지지로 탈바뀜이 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상단 밴드를 돌파한 이후 이제 지지지에 대한 조정을 눌림을 계속 주는 자리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이제 다시 한번 5,300원 이하의 가격을 줬을 때는 여전히 분할 매수도 가능해 보인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워닝 IPS라는 종목인데요. 워닝 IPS는 제가 7,300원을 이탈 시에는 매도하겠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장중 제가 이제 7,300원을 지키면 일봉산 긴 추세대로 일단은 보자. 하지만 상승 추세는 이탈한 모습이지만 주봉 박스권 하단부 자리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 상승도 나올 수 있다라는 이런 그 국면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더라도 그 7,300원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은 매도 대응을 하겠다라는 의견을 변함없이 유지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그 루멘스인데요. 전에 5,800원 이탈 시 종목도 매도하겠다라고 의견을 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종가상으로 가격을 지켜주면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다중 바닥을 만드는 얘기는 했지만서도 저가를 갱신한 모습은 일단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5,800원을 이탈한 흐름이 나타나자면은 이전 대응 전략과 같이 일단 매도 쪽에 대한 이런 대응을 좀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슈프리마 AS 부탁드릴게요. 네, 슈프리마도 지금 15,200원 제가 목표가 구간대에서는 일부 이제 차익 실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0불 비중을 축소한 이후에 현금을 좀 가져가자라는 이런 의견을 드렸었는데 여전히 슈프리마도 보유에 대한 관점 그대로 잡아드리면서 비중 축소만 한번 하시고 시장을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승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중환 전문위원과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종목 후성 AS 부탁드릴게요. 현재가 매수가 비슷했습니다. 예, 제가 또 후성에 대한 또 기대감이 컸는지 또 목표가를 높게 제시해드려서 수익쯤에도 또 매도 사인을 못 드리고 네. 다시 또 매수가 근처까지 왔습니다. 5일선이 리턴하는 모습과 기관의 연일 매도 공세가 좋지 않은 모습인데요. 일단 6,200원 매입가 기준으로 손절선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금일 5일선 돌파하면서 21선과의 이격을 좁혀나가면 중기 보유 전략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루 이틀 수급적인 측면 또 면밀히 관찰한 다음에 추가적인 AS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수급을 좀 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나오셨나요? 오늘은 제분사료 업체인 동화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동화원이요. 네. 네. 말씀하세요. 네. 네, 2012년 실적 전망이 밝음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원맥을 수입 가공하는 제분 사업하고 과축의 사료를 제조 판매하는 사료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 외에 와인과 바이오 사업에도 진출하면서 추가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 기관이 4월 내내 연일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점도 눈여겨봐야 할 듯합니다. 최근 유증 루머하고 자사주 취득에서의 그 논란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며 메리트 있는 가격대로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 3,000원대를 도약하려는 모습이 보여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 매수가는 어느 정도 선에서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시장 상황이 좀 좋아서 상승 출발할 것 같은데요. 일단 3,000원 선으로 매수가를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가는 2,800원, 그리고 목표가는 좀 짧게 3,300원 1차로 잡겠습니다. 네, 매수가 3,000원, 목표가 3,300원 잡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중환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상로 전문위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지난 종목 AS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지금 대득 GDS를 어제 말씀드렸죠. 네. 대득
대덕 GDS 같은 경우 어제 시장이 상당히 뭐 빠져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 복귀를 했는데 뭐 시장 흐름과는 상관없이 지금 현재적으로 뭐 신고가를 지금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저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만큼 자체가 수급 자체가 지금은요 외국인까지 합세를 하면서 지금은 수급 자체가 상당히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안 그래도 애플의 실적 발표가 나왔죠.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 지금 매출 같은 경우는 93%가 증가했다는 말이 나는데요. 그만큼 지금 IT나 전기전자 쪽에 업황 자체가 상당히 좋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대덕 GDS도 장기적으로 지금 신고가까지도 한번 들고 와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대해보겠습니다. 다음은 한국타이어 AS 부탁드릴게요. 예,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현재 지금 주가 지수를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 1963 정도 되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나라가 대외약자가 상당히 많죠, 지금은. 그래서 북한 도발이라든지 뭐 유럽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 위기를 극복하려면 실적이 뒷받침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지가 나오려면 당연히 IT나 IT 전기전자와 자동차 업종에 무조건 가야 된다. 그중에서도 현대차도 그렇고요. 현대차는 26일 날 실적을 발표를 하죠. 그리고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는 30일 날 발표를 하는데 그만큼 지금은 여기서 당연히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지지가 나와주는 시점이고요. 지금도 한국타이어나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자체에서 주가가 지수 자체가 올려가려고 하면 그만큼 주도주죠. 그래서 자동차 업종이나 그래서 자동차 업종과 IT 전기전자를 꼭 눈여겨보시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데 거래량 자체가 많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지켜보시자고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짧게 먹고 나오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 자체 분위기가 지금은 하단 지지선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더 큰 수익률 지켜보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일부러 뭐 지금 일단은요 서울 경제 안에서 한 네. 30% 나와야지 이제 시청자들 분들도 좋아를 하시고 저희도 저도 이제 나름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파이팅 넘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현대차 AS 부탁드릴게요.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 어제 반등이 나왔죠. 반등이 나오면서 네. 지금 20일선이 강력하게 지지가 되면서 지금 어제 시장에서 유일하게 대형주 중에서 이제 3%가 넘는 등락률을 거듭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마감에 좀 빠졌는 모습인데요. 그만큼 수급 자체가 지금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돌아왔습니다. 외국인이 돌아왔고요. 일단은 외국인이 언제까지 돌아오느냐를 한 번 더 지켜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은 뭐 지금 실적이 잘 나올 거라는 예상은 지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원하는 거는 그냥 예상의 실적 자체가 잘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 자체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운수장비 부품 업종도 같이 가려고 하면 당연히 중소형주를 끌고 가려면 당연히 형인 현대차가 좀 많이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이 외국인의 수급을 보고 어느 정도는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외국인의 수급이 이어지면 좀 더 장기적으로 지켜보셔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 저희도 다시 또 탄탄한 종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 오늘장 성공 전략 세우는 증시 타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화상으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어제 대표님께서 저점 매수 적극적으로 권하셨는데요. 오늘은 또 어떨지 궁금합니다. 어제 매수한 종목 계속 들고 있어도 괜찮은 건가요? 예,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오늘 수요일인데요. 네. 제가 볼 때 내일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뭐 오르면 광분하고 내리면 뭐 꼬리 내리는 그런 놈들 말 듣지 마십시오. 다 잡놈들이니까요. 네. 자, 일단 뭐 장 자체는 제가 볼 때는 61일평을 계속 뚫어지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61일평 자체가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상승이 며칠 정도도 여유가 있는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일단 제가 볼 때 60일평 상승이 일단 앞으로 한 열흘 정도는 더 있습니다. 열흘 정도는 더 있지만 장 자체가 호락호락하는 그런 모양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과거에 이제 61이평이 오늘부터는 이제 굉장히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극한다고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51이평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51이평에서 주가가 지지 좀 저항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 자체가 어쨌든간 약세입니다. 약세는 걸 인정을 해야 되고요. 일단 60일, 20일 데드크로스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그 한 3주 전에 보시면 분명히 2050 갈 때 이때 장이 전부 2100, 2200 간다고 온 방송에 떠들었지만 저는 분명히 여러분 곁에 1950을 한번 올 것이다. 근데 제 기억고 1950 오는 이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아, 저도 저 말이 안 맞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맞아버렸는데 일단 1950에서 주가의 지지를 한번 보이고 가는 모양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 모양이 막 크게 좋으냐? 좋지는 절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직계형의 상승에 직계형을 하방 이탈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은 진정 국면이지만 61이평이 지금 이틀 이후에부터는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이틀부터는 굉장히 무거워지고 이틀 후부터는 61이평이 이 녹색인 61이평이 꺾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장 자체를 조금 가두리나 아니면 약세 모드로 분명히 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요즘 장 자체가요 모든 걸 판단하고 예, 판단을 하고 확인을 하고 가면 항시 늦다는 것을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온 방송의 전문가들이 꼬리를 내리면서 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뭐를 봐야 되면 올라간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하늘 두쪽 나도 지금은 돈을 못 먹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단무지 정신으로 단순하고 무식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일단 1등 주식을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장 자체가 후행스팬이 구름대에서 일단 보조를 받지만 일단 후행스팬이 일단 구름 안에 들어가면 모든 장은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 장 자체는 시간이 조금 천천히 가느냐 빨리 가느냐 뿐이지 일단 후행스팬이 구름 안에 들어가는 것은 기정사실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단 구름을 아직까지 돌리기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장 자체를 좋게 보지 말고 일단은 장을 약세 모드로 보시고 짧게 짧게 치는 그런 모양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어제 2,300억 정도 선물을 매도 쳤는데 오늘 주식 뜨면 외국인들이 손절매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인드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손절매가 나오면 주가가 상승이 강력하겠지만 외국인들의 손절매가 나오지 않으면 강력하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선물 볼륨저 밴드를 보면요. 선물은 일단 하방 이탈하는 모양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고요. 종합주가지수 볼륨저 밴드를 보면 일단 침체 극복하기에는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심리도가 침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주가는 반등할 것이라고 했는데 일단 하는 모양을 보이는데 심리도를 보시고 심리도 여러분 수익률 말하다 지난주에 심리도 녹화를 해놨으니까 인터넷에 서울경제TV 수익률을 말하다 거기 보시면 심리도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역배열에서 주식 사지 마라 하는 친구들이 많았지만 역시 심리도가 침체 들어가면 주식은 분명히 반등하는 것을 새삼 어제 느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장 자체는 약세 모드다 이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5일 2평에서 저항을 받는 짧은 반등은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좀 종목별로 대응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애플이 장 마감 이후 호실적을 발표하게 됐는데 삼성전자 추가로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죠? 네, 삼성전자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렇지만 삼성전자도 제가 이제 그 두 주 전에 수익률을 말하다 저도 어제 녹화를 봤습니다. 제일 꼭지날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꼭지 단기 꼭지일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예, 삼성전자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어쨌든간 삼성전자는 상승폭에 막 25% 조정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어쨌든간 삼성전자는 저는 120만 원 깨는데 의의가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삼성전자가 빨리 120만 원을 깨야만이 주가는 안정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거는 100%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자체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약세 모드입니다. 반등하겠지만 이동평균 자체가 수렴해 그 사이 삼성전자가 기술적 지표라든지 모든 걸 깨고 올라가 물론 삼성전자가 실적으로 봐서는 절대적인 저평가입니다만은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반등할 시에는 제가 볼 때는 고점에 매도가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물론 뭐 우리나라 장세가 지금 삼성전자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부분에 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제 오랜만에 이제 현대모비스가 어제 워낙 낙폭 과대였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오늘 전략 매도 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현대차 기아차는 손절매 라인을 찾고 제가 볼 때는 계속 보유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삼성생명의 10% 이제 했는데 이 삼성생명은 원재가 있죠. 원재가 있습니다. 상장 12만 원에 시켜놓고 7만 9천 원에 빼는 삼성그룹이 가장 악질적인 모양이 삼성생명 상장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런 모양이고요. 제가 볼 때 철강 주식은 저점 매수는 유용한 자리다. 요즘에는 뭐 실적도 크게 안 먹히고 가장 좋은 게 요즘에는 낙폭 과대 종목이 가장 잘 먹힙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거기에 맞추셔서 매매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코스피 상위 종목들이 전부 상승하는 모드고요. 하락하는 종목들이 화학주인데 화학주가 굉장히 여러분 고민스러울 겁니다. 고민스러운데 화학주들이 사실 그 사이 국민을 배신하고 너무 참 폭리치한 그런 면도 있죠. 사실 기름값 폭리를 취했는데 화학주들이 이제 맞지만 지금 화학주 가격들 특히 뭐 지금 가격대에는 절대 투매에 동참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LG화학 같은 거는 사실 이거는 국민적 사기 주식이죠. 국민적 사기 주식인데 제가 볼 때 낙폭 과대라도 기술적 반등만 있지 반등이 크게 없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화학 2차 전지 2차 전지라면서 오바마 대통령 공장 방문했다 그 기사 쓴 기자는 석고 대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LG화학은 제가 분명히 과거도 했고 지금도 했고 LG화학은 범사기적이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LG화학은 진짜 사기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고요. 이걸 저점에서가 고점에 파란 사람들 전부 조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금융주에 대해서 어제 저점에 매수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지금 내수 종목들을 보면 물론 지금 뭐 아파트 가격이 좀 떨어졌다 하지만 그 금융주들이 절대적으로 저평가적인 된 모양이 조금 많습니다. 증권주도 실적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금융주 저점에 사는 타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요즘 사실 내수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입니다. 내수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데 자 근데 그 내수 종목들이 오리온이나 NC소프트, NHN 이런 종목들 우리가 범접하기에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종목이다. 결론은 말하면 지금 장은 개인들은 절대 돈 못 먹고 큰 손들만 돈 먹는 그런 장이 계속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12월에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올해는 여러분 1등 주식 안 하려면 절대 쳐다보지도 말고 매매하지 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장은 굉장히 힘든 그런 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장은 분명히 지금 소강 하락 일보 직전에 소강 국면이라고 봐야지 일단 주가가 상승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봅니다. 상승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짧게 치시는 그런 모양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PMF 차트를 보면 분명히 지금 장은 조정 국면이라는 게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선 전환대도 마찬가지 조정 국면이라는 뚜렷하게 보이니까 여러분 주가 좀 뜬다고 또 뻐꾸기들이 뻑뻑뻑뻑거린다고 뻑뻑뻑거리지 마시고 여러분 냉정한 마음으로 1등 주식 외에는 쳐다보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코스닥 주식이 그때 제일 바점에서 반등할 때 제가 이야기했는데 코스닥이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주식은 제가 볼 때는 또 한 번 추가적으로 하락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코스닥 주식을 쳐다보지 마시고 코스피 1등 주식에서 여러분들 짧게 치는 단타 치는 그런 모양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낙폭 과대주 어제 매수하신 분들은 오늘 좀 고점에서 매도해라 이런 의견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순창 대표의 증시 타파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도 이어지니까요. 마감 전략 궁금하신 분들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예상 지수가 0.8% 오른 1980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방송도 저희와 함께하시면서 오늘자도 현명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다 알찬 내용으로 내일 아침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